판다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아온 또 다른 손님이 있습니다. 판다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아 보이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일본에서 판다 사랑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곳 비펑샤 기지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들고 있는 카메라부터 모양이 심상치 않은데요. 마치 판다가 카메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친구가 만들었어. 재미로. 누이그룹みたいだよね. 귀여워. 이렇게 귀여운 카메라가 또 있을까요? 네. 여기가 어떻게 시트? 투어, 일본의 투어. 판다들을 만나기 위해 옷부터 갈아입어야 하는 것은 이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아이고 저런. 덕분에 가이드가 짐을 다 떠맡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들 목에 걸린 지원자 명찰. 가볍게 출발하는 두 사람. 하하, 그런데 가이드분은 발걸음이 좀 무거워 보이네요. 먼저 담당 사육사와 인사를 나누는데요. 일본에서 온 손님들을 아주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드디어 판다 우리 안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 이들도 예외 없이 판다 우리를 청소하는 일로 사육사 체험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쓸고 한 사람은 열심히 담고 사육사 총각도 평소보다 더 힘을 냅니다. 大熊猫志愿者活动严格来讲我们应该叫大熊猫爱心体验者活动这是一个面向全球范围内的大熊猫爱好者的一个活动只要是年龄适合身体健康的大熊猫爱好者就可以到我们雅安避风峡或者是到都江堰的基地来体验大熊猫饲养员的工作 입구 청소를 마치고 판다 사육장 내부로 들어가는 두 사람. 무언가를 줍고 있는데요. 역시나 판다 배설물입니다. 이 넓은 판다 우리 곳곳에 널려 있는 판다 배설물들. 이걸 언제 다 치우죠? 우리 곳곳에서 판다 배설물을 주워온 두 사람. 우와, 금세 이만큼이나 모아왔는데요. 네, 냄새가 나서. 냄새가 나서. 또 다른 냄새가 나냐고. 이거 어떤 냄새가 나냐고. 처음 만져보니까 어떠냐고 이게. 자꾸 그러시면 제가 쑥스럽다고요. 이렇게 가까운 데서 텐션이 올라가요. 기분이 좋아진대. 청소를 하다가 또 판다를 만나러 갔는데요. 최고였어. 일본에서 판다 판다들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두 사람. 이번에는 판다들이 먹다 남긴 대나무를 묶어서 버리는 일인데요. 버리고 또 버리고 바닥에 떨어진 것까지 싹싹 모아서 버려보지만 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의 표정이 매우 밝아 보이는데요. 판다를 위한 일이라면 전혀 힘들지 않은가 봅니다. 와, 정말 대단히 많은 일을 했네요. 끝이 보이지 않던 일도 결국 끝이 나고 두 사람에게 찾아온 휴식 시간.
힘들지 않냐고. 예? 스카레드나이게도 지금 발 고치 우치대. 좀 혼자 사무인데요. 제법 쌀쌀한 날씨임에도 옷부터 벗고보는 마사야마 씨. 벗은 옷을 가이드에게 넘겨주더니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드디어 판다를 만나는 시간. 우리가 너무 깨끗해져서 적응이 안 돼요. 지카포 데미우토 돈마키 모친데. 일본では 言えないので. 뭐라고? 일본에서 抱っこしたいっていうか 抱っこされたいです.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이면서 판다를 사랑한다는 공통점으로 더욱 친한 사이가 되었다는 두 사람. 적지 않은 비용까지 감수하면서 멀리 이곳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되게 귀중한 경험을 させてもらった気がします。まあ, 판다의 운치와 臭くなかった. 기분이잖아요, 진짜. 진짜. 여기 판다를 만나기 위해서 온 또 다른 일본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유엔신っていう 사토고가 있는데 사토고에 会いに行きました. 일본 판다 보호協会도 회원인데 그래서 사토야인데. 판다의 양부모로서 매년 100만 원가량의 양육비를 기부한다고 하는데요. 갖고 다니는 물건들에서도 판다 사랑이 넘쳐납니다. 판다のためにお役に立つように寄付っていう形でしてるんで、決してそれでなんかしてもらおうとは思ってないですね。